안녕하십니까, 하영궁입니다. 다음 띠는 개띠. 기다렸던 개띠. 이분들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요. 없고, 가격한 성격으로 내 주장을 조금 일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 주장을 너무 말하고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 2년 뒤에는 조금 내가 위신이 설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수 있다. 모든 일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남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너무 사교성이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이 사교성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 의리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연도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총명, 충성심, 뭐, 집중력, 요런 것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재주, 재능, 예술, 요런 거, 영리한 거가 되게 많이 뛰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연도, 하반기에 가서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입만. 개띠들은 예언가들이 많고, 또, 뭐, 촉, 이런 게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신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상 가물, 조상 바람, 신바람,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자중을 하셔서, 조상에 대한 해원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에 많이 빌어내면 개띠들은 조금 흥할 수 있어요. 물 쪽으로 가서 많이 기도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내년 1월달, 2월달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런 거를 잘 쟁여서, 잘 챙겨서, 체크해서 그렇게 가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북쪽이나 동쪽 방향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잠자는 방향은 남쪽으로 이렇게 주무시면 이분들은 조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